이번 시간에는 초등학교 국어활동 1학년 2학기 110쪽 모양을 생각하며 지읒, 쌍지읒, 치읒쓰기를 하겠습니다. 자유, 반쪽, 짝, 괜찮아, 조심, 번쩍, 축구, 근처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조선이 있는 항공체계에 1, 2, 3, 4 방번호의 위치를 정하고 글자 연습을 하면 글자의 간격을 알수 있어서 도움이 많이 된답니다. 먼저 자유에 지읒 적어 볼게요. 지읒은 1번, 3번 반반 들어갑니다. 그 다음 2번, 4번에 길게 세로 획을 긋습니다. 가운데 점을 짓고 U자 2형 동그랗게 1, 2번에 적습니다. 가운데 길게 가로 획을 긋고 3번에는 비춰서 내리고 4번에는 똑바로 내려오는 U가 됩니다. 그 다음 반쪽 B읍은 1번 모서리에 적습니다. 받침이 있을 때는 세로 획을 짧게 긋고 그 다음에 니은을 4분에 적습니다. 쪽자 쌍지읒은 지읒 하나는 1번에 들어가고요. 하나는 1, 2번에 반씩 나누어서 적습니다. 그 다음 가운데 가로 획에 맞추어서 길게 가로 획을 긋고 3, 4분의 기역을 나누어 적습니다. 지읒 하나는 1번에 들어가고요. 하나는 1, 2번에 반반 들어가도록 적습니다. 그 다음에 받침이 있기 때문에 세로 획을 짧게 긋고 기역을 3, 4분의 나누어 적습니다. 괜찮아 기역은 1번 모서리에서 쭉 비스듬히 비춰내립니다. 약간 끝을 올려 적습니다. 짧게 조금 더 길게 세로 획을 긋고 니은을 4분의 적습니다. 치읒은 1번 모서리에 들어갑니다. 받침이 있기 때문에 세로 획을 짧게 긋고 니은은 3번에서 끝을 삐쳐 올리는 니은입니다. 4분의 히읗을 적습니다. 아자 이형은 1번, 3번 반반 들어갑니다. 받침이 없기 때문에 세로 획을 길게 적고 가운데 점을 찍습니다. 지읒은 1번, 2번에 반씩 들어가고요. 각이 많이 벌어진 지읒입니다. 오를 중심선 아래에서 길게 가로 획을 적습니다. 심자, 시옷은 받침이 있을 때는 1번 모서리에 적는다고 했죠. 그 다음은 받침이 있기 때문에 세로 획을 짧게 긋고 미음을 4분의 적습니다. 조심. 그 다음 번쩍. B읍은 받침이 있으니까 첫 자음을 1번 모서리에 적습니다. 짧게 세로 획을 긋고 니은을 4분의 적습니다. 적자 지읒은 하나는 1번에 들어가게 적고 하나는 1, 2번에 나누어서 적습니다. 그 다음 받침이 있기 때문에 세로 획을 짧게 긋고 3, 4번에 나누어서 기역을 적습니다. 번쩍. 축구의 치읒은 1, 2번에 반반 들어갑니다. 각이 벌어진 치읒입니다. 그 다음 길게 가로 획을 긋습니다. 기역을 3, 4번에 나누어 적습니다. 꽃자 기역은 1번, 2번에서 중심 쪽으로 약간 비스듬히 비춰내립니다. 길게 가로 획을 긋고 중심에 맞춰서 세로 획을 긋습니다. 근처 기역은 1번, 2번에서 중심 쪽으로 비춰내립니다. 길게 중심선에 맞춰서 가로 획을 긋고 3, 4분에 걸쳐서 니은을 적습니다. 첫자 치읒은
1번, 3번에 반반 들어갑니다. 받침이 없는 글자는 첫자, 함자를 1번, 3번에 반반 적어 줍니다. 받침이 없기 때문에 세로액을 길게 긋습니다. 글자의 모양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글자의 모양을 자형이라고 하는데, 자형에 대하여 2학년 2학기 100쪽에서 107쪽 국어활동이 자세히 나와 있는데, 한번 살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할머니가 할때 머니가 이렇게 선을 그으면 세모가 기울어져 있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기울인 세모형 글자라고 합니다. 기울인 세모형 글자가 있고요. 바른 세모형 글자가 있습니다. 조마조마 할때 조자 이렇게 선을 그으면 세모형, 바른 세모형이 됩니다. 이런 글자를 바른 세모형 글자라고 합니다. 마른 모형 글자가 있습니다. 수수께끼에서 수수 글자는 이렇게 선을 그으면 마른 모형이 됩니다. 네 변의 길이가 같은 사각형이 마른 모입니다. 수수와 글, 그리고 놀, 이런 글자들은 마른 모형 글자라고 합니다. 네모형 글자, 진달래야에서 진자와 달자처럼 받침이 이렇게 있는 글자들은 네모형 글자라고 합니다. 글자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유에서 지읒과 조심에서 지읒은 그 글자의 모양이 다르죠. 조자를 적을 때는 이각이 더 벌어진 지읒이 되겠고요. 자자에서는 길쭉한 지읒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치읒을 보면 찬자에서 지읒과 축구할 때 치읒도 모양이 다릅니다. 축구할 때 치읒은 각이 좀더 벌어진 치읒을 쓰고요. 그리고 근처할 때 치읒은 크기가 더 큽니다. 그 다음에 쌍지읒, 쪽자의 쌍지읒과 짝자의 쌍지읒 또 위치에 따라서 모양이 약간 다릅니다. 그 다음에 쩍자, 쌍지읒도 모양이 약간 다르죠. 위치에 따라서 모양이 약간 다릅니다. 앞에서 글자의 모양을 자형이라고 했는데 글자의 모양을 살펴보면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유에서 젖자는 기울인 세모형 글자가 되겠습니다. 기울인 세모형 글자를 쓸 때는 2번, 4번 방에 세로액을 길게 적고요. 이 1번, 3번에 반씩 들어가면 되겠습니다. 첫자, 음자가. 그 다음에 유자는 마르모형 글자가 되겠습니다. 마르모형 글자가 되겠고, 3번 방에 시옷이 이렇게 비스듬히 비쳐서 내리는 거꼭 기억해 두기 바랍니다. 마름모형 글자를 적을 때는 이 중심 가로획을 길게 적어줍니다. 그 다음 반쪽의 반자는 네모형 글자입니다. 네모형 글자를 적을 때는 받침이 오는데 첫자 음자는 주로 1번 모서리에 들어오게 적고요. 받침이 있기 때문에 세로액을 짧게 그으면 되겠습니다. 쪽자는 마르모형 글자가 되겠습니다. 중심 가로액을 길게 적고요. 그 다음에 쌍지읒을 적을 때는 요 부분과 요 부분이 평행이 되도록 적으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짝자, 쌍지읒, 평행이 되도록 적어줍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지읒을 적을 때는 이 선의 중간이 중심선이 지나도록 적습니다. 그리고 이 짝자는 받침이 있기 때문에 네모형 글자인데요. 네모형 글자의 특징입니다. 세로획을 짧게 긋고 이렇게 선을 그었을 때 기역의 뒷부분이 선에 있어야 되겠습니다. 튀어나가면 안 됩니다. 이렇게 선에 있어야 되겠습니다. 괜자도 네모형 글자인데 이렇게 선을 그었을 때 니은이 튀어나가지 않도록 합니다. 그리고 이 부분 약간 삐쳐서 비스듬히 내리고 이 부분은 약간 삐쳐 올려 적습니다.
찬자 받침이 있기 때문에 이 글자도 네모형 글자죠. 네모형 글자인데 이 니은 부분은 3분에서 끝을 비춰 올려야 됩니다. 그리고 히읗을 적을 때 사이사이 붙지 않도록 합니다. 아자 기울인 세모형입니다. 이 아자를 적을 때는 이 너비와 이 너비가 비슷하게 적으면 되겠고요. 이 2형은 1번, 3번에 반반 들어가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조자. 조자는 바른 세모형 글자 이렇게 선을 그으면 바른 세모형 글자가 되는데 바른 세모형 글자를 적을 때 가로획은 중심선 아래에 적습니다. 그리고 이기에 3, 4분 방에 오는 모음은 오 또는 요 또는 으 이런 모음들이 3, 4분 방에 옵니다. 받침이 없고요. 그 다음 심자. 심자는 네모형 글자인데 네모형 글자의 특징은 첫 자음자를 1번 모서리에 적는다. 그리고 세로획을 짧게 긋고 이렇게 선을 그었을 때 미음의 뒷부분이 선에 있어야 되겠습니다. 심자를 적는데 이렇게 적으면 안 된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적으면 안 됩니다. 이렇게 선을 그었을 때 튀어나갔기 때문에 안 된다는 뜻입니다. 번자도 네모형 글자입니다. 네모형 글자, 첫 자음자는 1번 모서리에 적고, 이렇게 선을 그었을 때 니은의 끝부분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적자도 네모형 글자인데요. 마찬가지입니다. 받침이 있기 때문에 세로획을 짧게 긋고, 이렇게 선을 그었을 때 기역의 뒷부분이 선에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쌍지읒 적을 때이 부분 평행이 되도록 적습니다. 그 다음, 축구. 축구의 치읓은 여기 각이 좀 벌어진 치읓입니다. 조자에서도 마찬가지 이 부분이 각이 좀 벌어진 치읓을 씁니다. 이것도 선을 그어보면 마름모형 글자가 되죠. 마름모형 글자를 적을 때는 가로 중심선을 길게 적는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 자음과 여기 자음은 크기가 비슷하면 되겠습니다. 굿자 적을 때 기역의 이 부분을 비스듬히 중심 쪽으로 내려 적습니다. 그 다음 굿자도 마름모형 글자가 되겠습니다. 마름모형 글자에서는 받침이 있는 글자도 있고 받침이 없는 글자도 있습니다. 우나 유가 올 경우에 받침이 없을 때 마름모형 글자가 됩니다. 마름모형 글자는 중심 가로획을 길게 적는다. 그 다음에 근자에서 기역도 비스듬히 비쳐 내립니다. 받침이 있는 글자에 1, 2번에 자음, 3, 4번에 자음이 오는 경우 마름모형 글자가 되는데 이렇게 선을 그었을 때 길게 적고 이렇게 또 선을 그었을 때이두 자음이 선 안에 들어가도록 합니다. 이렇게 적으면 안 되겠지요. 근자를 적는데 길게 적고 니은을 이렇게 적으면 안 되겠습니다. 이렇게 선을 그을 때이 부분이 튀어나갔기 때문에 안 된다는 뜻입니다. 선 안에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니은을 적을 때이 부분을 이렇게 모관하게 깍지게 적으면 안 됩니다. 약간 둥글게 적어주면 되겠습니다. 첫 자의 치읓은 1번, 3번에, 1번에 반, 3번에 반 이렇게 적어줍니다. 이런 글자는 기울인 세모형 글자인데요. 기울인 세모형 글자를 적을 때첫 자음자는 1번에 반, 3번에 반 적으면 되고 2번, 4번에 세로 획을 길게 적으면 멋진 글자가 됩니다.